밴쿠버 써니입니다. 밴쿠버 웨스트 6번가의 아주 낡은 아파트 앞쪽에 있는 작은 꽃밭입니다.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이거야. 담장이로 만든 하트 모양 보세요. 내가 그래서 이거 처음 올린 제가 거지. 유튜브의 쇼츠 최초로 올린 영상이 바로 이 작은 화단입니다. 이 화단에는 로즈마리를 담장이처럼 벽에 붙여서 키웠습니다. 창문가에 놓여 있는 선풍기는 빈티지로 보입니다. 빈티지 선풍기. 피해철도가 있던 자리에 녹색길을 만든 6번가.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산책길입니다. 이 아파트와 마주보고 있는 곳에는 낡은 주택이 있습니다. 그 1층은 카페입니다. 이곳에서 두 블럭 떨어진 곳에 앞으로 지하철역이 생깁니다. 그렇게 비쌌거든. 지석이 선생님이 저걸 주워서 지금 우리 집에 이 지역이 번화하게 바뀔 것 같고, 또그 낡은 건물이 헐릴 것 같은 걱정에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. 이거 봐, 이거 이쁜 거. 이집 머핀이 맛있어서 11시 좀 넘어서 오면은 머핀이 다 나가고 없을 때가 꽤 있습니다. 이 이웃에 서브웨이 스테이션이 생기게 되면은 이 카페 혹시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. 아니라는 반가운 답을 들었습니다. 이 카페 그대로 있을 거랍니다. 없어지지 않고. 우리 거 머핀하고 치킨이 브레드 나왔습니다. 오른쪽으로 6번가 그린웨이입니다.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져서 구르는 것도 볼수 있는 산책길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